생겨서 실시계산하고 걱정 아니면 아갔더라갔더라 월드 제거의 주력 상품인 캐러멜의 판매고가 하락세를 보이자 제품 홍보를 맡고 있는 선전부에 그 모든 화살이 집중됩니다. 선전부를 맡고 있는 야시로 부장은 업무 스트레스로 만성 위장병에 시달리고 그의 사위이자 부하 직원인 고다 과장은 그를 대신해 위기 타파를 위한 경품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선전부 신입사원 니시는 고다 과장을 롤모델 삼아 홍보일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고다 과장의 지시를 받고 찻집에서 만난 앳된 여자에게 다가가는 리시. 하지만 한 방에 보기 좋게 딱지를 맞고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 리시에게 딱지를 먹인 여자를 소환 좋게 데리고 오는 고다 과장. 경품으로 나눠주는 영화 티켓을 선물하겠다는 핑계로 여자의 연락처까지 따냅니다. 중학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요코야마를 오랜만에 만나는 리시. 요코야마는 월드 제과의 라이벌인 자이언트 제과의 선전부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코야마와 술을 마시다 또 다른 라이벌 회사인 아폴로 제과 선전부의 마사미를 소개받는 리시. 선전부? 요코야마도 同じで 全くの 신마이です. 勤まんの? あんたに? 어? 대화나めやしてるわね. 마사미는 첫 만남부터 도발적인 말투로 리시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승부욕이 발동한 리시는 마사미의 계략에 쉽게 빠져듭니다. 마사미에게 얻은 아이디어를 고다 과장에게 보고하는 리시. 내가 知りたいのは アポロだ. アポロの 정보가 流れてこない. 不気味だ. どんな 手で 来るか. 課長, 僕が 調べてみます. 今日から 体当たりで 行くことに 決心したんです. 임원회의에 참석한 고다는 새로운 경품 아이디어로 우주복 세트를 건의하고 아메리카노 고도모가 喜んで 일어가서 있대. 야시로 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고다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냅니다. 고다 과장은 회사 근처 찻집에서 만났던 시마 교코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광고 사진의 대가인 하루카와를 찾아갑니다. 名前は京子。俺の初恋の女と同じなんだよ。何人目の初恋です。昨晩も初恋だよ。そばにいて。僕が？そばにいてくれないと私ぶっ倒れちゃう。今すぐ行きますよ。きっとよ。レンズ、春川の演出、そしてあの個性。さ、付き合ってやれ。未来の我らのマスコットに。とんだねましゃんだよ。とんきょな書きだな。あ、やってたろ。せいぜい売り出してくださいよ。 ギャラたっぷり 始めますからね。 사진 테스트 결과 하루카와의 눈에 합격점을 받은 잡지 모델로 키우려는 고다의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이. 약속한다로 파이팅이요. 손해를 말겠다니스. 이때 뭐 잠안날 다게. 약속 떠떠고. 언나. 김난간이 가게나. 무슨 언나다요. 그러면 사태요. 니지가 시킨 노래다. 혼돈ですか? 한대시마다 생각해. 바가유나. 저거 니스. 아, 김이 김이. 거기 답대. 아이 고시대 아대대. 왜 미대? 마사미를 꾀어내 아폴로의 홍보 전략을 빼내려고 마음먹은 리시도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소라가 쓴데 너무 기래. 그토 로맨틱ですね, 今日は. 아라. 아타시다도 女なのよ. 미르바 카르사 そんなこと. 와리아이 또 어른っぽいこと 유잖아. 이거도 뭐야ですか? 밀크의 냄새가 났다. ところで アップルは何を景品につけるんだ? それは聞きたくて 接吻したの? それところとは別さ。 まだ決まってないの。 嘘つけ! 本当よ? もうよしましょう、こんな話。 どうでもいいことじゃな? 今の私たちに。 DC는 계획대로 마사미와 연애를 시작하고 유명 잡지 화보가 실리며 갑작스럽게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교고. 누드잖아요. 잔네다네. 우리 좀 이까스잖아요. 와, 고아이와 난다카 민노. 대조부, 도테모요크 토레테마스요. 교고를 스타로 만들려는 고다의 전략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아타시 興奮したいんです. 마이키 마우스가 이끄죠. 위에 밑에. 君は初めから遥か順次に発見されて写真を捉えたってことにしておいてもらいたいんだ。苦手だな、嘘つくの。それからもう一つ、家庭のことを聞かれたらこう答えるんです。病気のパパを助けるために、タクシー会社に勤めて、したがって月給は全部打ち合い入れて。月給は自分一人で使っちゃうわ。だって稼いだの私よ。そんなことは間違っても口走っちゃいけません。難しいのね。島教科はどこで見つけました。キャメラアイは総監以来の売れ行きですよ。月給は何に使います？ 全部打ち入れてます。お父さんが病気ですから。本当に飾り気のない素直な優しいお嬢さんです。今時珍しい。ここだけのいい子だね。課長は立派です。鬼です。見習います。 이제 회사에서 한물간 존재로 취급을 받는 야시로 부장은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지만 벌써부터 출세욕에 도취된 고다의 귀에 그의 충고가 제대로 들릴 리 없습니다. 김노 트만 오야도시다네. 제가 교코산なので. 잡지 모델로 시작해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활동을 넓혀가는 교코. 아타시가 시아세になるためには 아타시노 ちょっとこれなんて言う지. 困るな. 아포로의 경품이 아직 決まってないとすると 今度の 特売は うちが 独走ですね. 決まってない? 本当か? どうだった? うまかった? 初めてにしては 上出来です. よ! あら 誰? 今の人. 니시를 짝사랑하는 교코는 방송국에서 우연히 마주친 마사미가 신경이 쓰입니다. 귀여운 거잖아. 에? 사키노 거요. 아, 그 무시바. 안타노 나니? 난데모나이소. 좀 세워시려는다. 마사미를 상대로 아폴로의 홍보 전략을 빼내려던 니시는 도리어 마사미의 노련함에 이끌려 교코와 관련한 고다 과장의 계획을 그녀에게 털어놓습니다. 계약 쓴다노? 시트미냐 이거. 아타시 스키? 好きだ。めちゃくちゃに好きだ。 어느새 패션 모델로 활동을 넓힌 교코. 오, 오마이가 패션에 취미가 있다 知らなかったね. 오이라가 타노메일이데 츠바츠키니 키탄다. 경쟁사 자이언트의 요코야마가 교코를 회사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 뒤늦게 나서기 시작하고. 뭐효과그래히오기요それくらいいいだろう. 고다는 임원 회의에서 이제 제법 유명세를 얻게 된 교코를 회사 마스코트 모델로 정격 건의합니다. 임원들의 신임을 얻으며 선전부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는 고다. 다른 어떤 기업의 소비자도 광고에 관할 限りは 일체 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사기네. 아프로 프로그램으로 전화 왔다요. 에? 남자의 소. 고마이 고이였다와. 한번 오해したいなんて 했다와. 에? 교고에 전화 걸었다노 김이가? 김이야. 김이って 女 愛情までを 商売の ためになら 踏みにじんのか? あんたは どうなの? 私を 利用しようとする 気持ちが まるっきりないって. はっきり言えって. 顎 引いて. 가다는 치카가 늘대. 이맘이대. 말했더구나. 회사의 결제가 떨어지자 고다는 계획대로 교코를 모델로 내세운 캐러멜 판촉 활동을 시작하고. 나이미츠의 話だがね. 我々一度 君を 宣伝部長に 押すつもりでいるんだ. 라이벌인 자이언트와 아폴로도 맞불을 놓으며 새 회사의 특매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각세자ですか? 믿겠네. 미루 앞으로.
월드의 마스코트가 된 교권은 점점 더 활동을 넓혀가고 항상 그녀의 뒤에는 고다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 같은 리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매 전쟁에서 아폴로에게 뒤지기 시작하자 회사 내에서 고다의 전력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일어나고 그 압박감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다 과장. 교코를 앞세운 월드 캐러멜의 TV 광고 촬영 현장에서 리시는 눈물을 지으며 바라보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의 정체가 지금은 한물가버린 과거 월드의 마스코트 모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짝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스타의 운명이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코의 미래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리시. 私ずっと日産が好きだ。でも日産ってすごく冷たい目で私を見た。商品として扱ってきたからな。私好き？嫌？俺には仕事が好きな女もいる。あんたなんかに私の気持ち少しもわからないんだわ。いいわ。もう二度と会わない。課長、すごいニュース、火事ですよ。 판매고에서 단연 선두자리를 지키던 아폴로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월드는 생산량 증대와 함께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여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하고 샌덴시오 도각시대 캐러멜을 우뜨우뜨 우리만큼 고도다기다 와카이요 와카이 캐러멜은 지원이와 겐동안 겐동을 걸려봐 와래와래가 이겐니 사이도 사이시와 비스카나이 아나타와 즈레트 시라나인다 마스코미노 지다이요 코노 카라포나 아타마노 나가니 총 책임을 맡게 된 고다 과장의 업무 스트레스는 이제 그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다이소상가 하지마. 我々가 아폴로의 아시오 살아오고 싶은 게 아니야. 뭐 我々 메카 난가 뭐. 夢のように。あ、夢のように。あ、キスネと同じね。ジャンツもワールドも。まるで違うみたい。自分の両手で自分の首を絞めながらね。仕方がないじゃないの。それが現代です。結婚してくれ。お断りします。 俺が 好き じゃないのか? 私 結婚したら仕事を辞めたいの。 いい 奥さんになりたいの。 だけどあんたの安い気で 私を 食べさせてくれる? 貧乏したっていい じゃないか。 仕事は仕事。 愛情は愛情よ。 騙し合いながら 愛し合うだって。 刺激があって 楽しい じゃない? あんた 知ってる? 島京子に マネージャーが ついたそうよ。 하지만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월드의 광고 캠페인이 제대로 실적을 발휘하지 못하며 판매고가 정체에 빠지자 선전부의 예산은 삭감되고 그 사이 톱스타가 되어버린 교권은 이제 더 이상 고다의 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네네, 시마 교고요. 아래? 随分 기도ってんのね. 困るじゃないか. いくら忙しくたって住所の変更ぐらい連絡できるだろ? 宇宙店の会場で例の服を着て 100人 キャラメルを配って歩いてほしい. その仕事一日立ち詰めでしょ? もちろん間に休憩は十分。 レコードの吹き込みは疲れると声が潰れるのよ。 レコード? レコード会社からジャズをやってみないかってお話があったの。君を発見し、育て、売り出したのは俺だよ。 契約を忘れるのはいいが、もう忘れてもらっちゃ困るね。 고다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하며 거대한 액수의 몸값을 제시하는 교코. 希望があるなら金額を言ってくれ。 아무런 대책 없이 궁지에 몰린 고다는 부하 직원 리시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립니다. 호호가 아리마스카? 오카게른데요. 키스르노사. 다쿤데요. 본기대는데스카 そんなこと? 아이츠와 키미니 호레테일. 다카라 오레야 키미 오메츠케니 시테오이타. 오레야 교카라 센덴부초다. 바로 교코를 꾀어내 애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명령이다.
どんどこどん太鼓鳴らせどこどんどこどん夜が来たウェイクアップエール마지못해 교꼬를 찾아가 고다 과장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리시. 君の 体をね. 바카みたい. 帰ってよ. 帰らない. 하지만 리시를 향한 교꼬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입니다. 好きな 人が あんたの 代わりに 親切に 면도 見て くれてんだもん. 君の 恋人ってのは 誰だ? マネージャーってのは 誰なんだ? 俺だよ. やっぱりここでしたね. 늦은 밤, 선전부 사무실에 홀로 남은 고다를 찾아온 리시. そんな素っ気ない返事をもらうために君がやったんじゃない? 終わりします. でもともかく僕は仕事を片付けてきたんだ. これが最後です. もうあなたの命令なんか懇人じゃ来ません. それで済むと思うのかバカ. 特売戦はまだ終わってない. これからは山なんだ. もう一度虫歯のところへ行って こいつをかぶせて街を歩かせるんだ. 僕は嫌だ. 血を吐くのはごめんだ. 結局あんたもいつかは社部長のように消えていくんだ. 하지만 이제 그의 건강은 피를 토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 오마이만 일반인다. 오르나 오르나 아토스기 나른다. 뭐가 안다면 지워하지 마세요. 소가. 마지못해 그를 대신해 심야 홍보에 나서는 신입 사원 디시. 이제 디시는 자본주의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한 작은 부품으로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는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소비재로 전락해버린 현대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마스무라 야스토 감독의 1957년작 거인과 완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두리였습니다.